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안전관리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만든 벌점 규정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받는 벌점보다 지하철을 10분 지연시켰을 때 받는 벌점이 두 배나 높습니다. 지하철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까요? 박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내놓은 문서입니다. 각종 사고 발생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벌점이 많으면 다음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벌점 체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하청업체는 마이너스 0.5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근무 중 음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10분 이상 지연됐을 때 받는 벌점은 이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 사람 총회에 죽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고가 계속 생길 거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서울메트로가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폭로합니다. TV조선이 만난 하청업체 직원 100여 명은 지하철 1에서 4호선 208개역 320km 구간 전체의 철로 관리 등 안전을 맡고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야간 업무가 진행되어 있는데 9시에 또 주간 업무가 시작됩니다. 워낙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하루 2시간만 자고 안전관리에 나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